여러분 목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려진 거예요. 자, 이럴 때 13번과 14번 두 물음에 답하세요. 네, 13번 봅니다. fx의 그래프의 두 점 p 1, f1, q, 마이너스 2분의 1,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는 직선의 뭐라고요? 방향 벡터 중 크기가 루트 10인 벡터를 u벡터라 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두 점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얼마예요? 방향 벡터는.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중요한 건이 p와 q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죠. 직선의 방향 벡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중 크기가 루트 10인 벡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PQ 벡터를 빨리 찾아야 돼요. QP를 찾든 PQ를 찾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계산 먼저 해야죠. 왜요? P점의 F1 값이 얼마인지,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 먼저 할게요. P점은 참고로 P점은 네, 1, 우리 아까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x제곱 더하기 x분의 1. 다시 쓰면 x의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긴 1, 1, 2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q점은요? q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요? 플러스 2분의 1이죠. 왜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 값이, 분모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분의 1이에요. 이런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아,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구나가 아니라 마이너스 4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PQ 벡터는요, 이 사실로 미루어서 여기서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요, 마이너스 4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네요. 그러면 이 벡터는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었을 때 1,3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에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크기가 10인, 크기가 루트 10인 벡터를 U 벡터 A, B라 했으면 실제로 이 U 벡터는 PQ 벡터와 평행합니다. 즉, 평행하다, 벡터에서 평행하다 표현은 이렇게 쓰지만 수식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수식에서 계산할 때는, 그렇죠, PQ 벡터는 실수배의 U 벡터다. 물론 T가 1로 넘어가도 관계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PQ 벡터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 3이에요. 여기는요, U 벡터는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얘는 이둘 중에 하나, 이걸 쓰든 이걸 쓰든 똑같습니다. 단 T는 네, 실수겠죠. 0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면요, 여긴 0 벡터가 아닌데 만약에 이 값이 0 벡터면 안, 물론 0은 여기가 0 벡터면 0 벡터 쓸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보통 이렇게 0 벡터가 아닌 2 벡터, PQ 벡터, U 벡터 서로 평행합니다.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실수배를 하면 같아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U 벡터 결국 A 벡터와 B 벡터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이 실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PQ 벡터는요,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1,3이죠. 그러면 이 벡터는 여기다가 t,3t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어떡하죠? 만약에 이렇게 써가지고 PQ 벡터가 t 마이너스 2분의 3, 1,
3 이렇게 썼는데요. 그럼 그때의 t값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상수배를 하면 어차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잠깐 볼까요? pq 벡터가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1,3 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3이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써도 된다예요. 어떤 상수 이렇게 두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t랑 헷갈린다면 이런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설명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t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여기서 뭐 k, 3k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벡터의 크기가 루트 10이라 했기 때문에 크기 구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크기는요. 그렇죠? 10 t의 제곱이죠. t제곱, 9t제곱, 다음 10t제곱. 이 값이 얼마예요? 루트 10이에요. 그럼 t제곱이 얼마입니까? 아, t제곱이 1이니까 t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다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네, u 벡터는 어떻게 돼요? t가 1이면 1, 3이에요. 1, 3 또는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예요. 따라서 이 경우 a벡터 마이너스 a벡터가 아니죠. a값이죠. a-b의 값은 마이너스이고요. 절대값을 취하니까 얼마 나와요? 2죠. 1에서 3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하면 2 나오죠. 여기 마찬가지. a-b는 숫자 2, 숫자 그냥 숫자 양수이고요. 절대값 취해도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b의 절대값은 2가 됩니다. 맞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13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세트형 문항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항은 네,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인데요. 우리 곡선과